삼각형 ORQ란 이 분홍색 색칠한 이 삼각형이고요. 밑변은 뭐 길이가 매우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좌표가 나와 있어서 높이 이것만 구하면 될것 같은데 이 빨간색 점선으로 그린 거 삼각형의 높이 그러면 넓이는 금방 나올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구하나? 이 여기서부터가 이제 미션이죠. 자, 저 빨간색의 길이는요. 여기 스쳐 지나간 접선이니까 여기가 90도인 건 아시겠죠? 자, 나이스한 보조선 하나 그려볼까요? 바로 이렇게 생긴 보조선을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근데 이게 생각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 여기 빨간색의 길이는 바로 여기의 길이와 같죠? 자, 이때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공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 여기 곱하기 여기는 여기 곱하기 여기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쪽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파란색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와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2t 분의 1인 거는 알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p까지의 좌표도 t 플러스 t 분의 1이라는 거를 알려주셨죠. 그러면 아하,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어. 빨간색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즉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바로 여기서 얘기한 지금 이쪽 곱하기 이쪽은 이쪽 곱하기 이쪽이다 공식을 쓰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루트 2분의 t분의 1의 제곱은 빨간색 길이, 잘은 모르겠지만 네모라고 할게요. 네, 빨간색 길이 곱하기 t 플러스 t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모는 t 플러스 t분의 1 분의 요거 2t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삼각형의 높이를 이미 이제 계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뭐 이제 넓이 구하는 거는 일도 아니죠? 극한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잘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넓이는 밑변의 길이 곱하기 하고 요거를 해주면 된다 이거죠. 뭐 정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구미에 맞게 t를 곱할까? 아니면 t의 제곱을 곱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도 될 텐데 쌤은 t의 제곱을 곱할게요. 분자 좀 눈치가 보여서 2분의 1이고 2도 곱하죠? 네, 2도 같이 곱할게요. 그럼 분모 자리는 2t의 세제곱인가요? 2t의 세제곱 곱하기 2t분의 2도 약분이 돼서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 여기다 이제 적어주고 극한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극한 계산부터는 좀 너무 간단하니까 쌤이 생략을 좀 할게요. 이런 4점짜리를 푸는데 이 정도 극한은 이제 이미 쉽게 잘 푸는 상태에서 왔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공식은 없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많이 하던 거고 이런 발견이 약간 좀 어렵지 않았나 쌤에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쌤이 이제 삽질하는 학생들의 풀이 하나 보여줄게요. 이런 방향으로 접근했을 때는 쉽게 됐는데, 여기를 닮음으로 해서 이거 대 이거는 뭐 이거 대 이거다라든가,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거다 해야지. 그래서 여기를 구해야지. 아이디어는 좋아. 아이디어는 좋은데, 예, 쌤이 계산을 진짜 해봤거든.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예, 너무 복잡해. 너무 복잡해. 그래서 하다가 질렸어. 너무 복잡해. 기억하자.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서 여기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런 데를 다 구해버리려고 하면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문제를 설계하신 분이 그렇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가 잘못된 부분은 없어요. 혹시 이런 쪽으로 생각했다면 아이디어는 좋아요. 다만, 예, 이 아이디어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쪽이 좀잘 풀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곁들여서 해놓겠습니다.